3인 용접기 김영옥입니다. 3인 용접기는 역사도 오래됐지만 신제품 개발을 주로 맞춤형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, 제조를. 전시회도 일반적인 용접기들이 아니고 다 각자 틀린 특성이 다 있어요. 그런 특성이 맞는 용접기를 제조를 합니다. 저는 1972년도부터 이 용접기를 하기 시작해서 현재 지금까지 이 용접기 개발에 한국에서 하여튼 뭐 내노라는 기계는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다기능 복합 용접기를 개발해서 용접기 한 대로 여섯 가지 용접기 기능을 쓸 수가 있는 다기능 용접기를 개발해서 갖고 나왔습니다. 특징은 복합 TIG 용접을 할 수가 있고 CO2 용접, 미그, 매그, 스플건, 아크 등등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용접기를 개발해서 갖고 나왔습니다. TIG 용접기도 복합 TIG가 요즘 풀 디지털로 해서 아주 정밀도 있게 TIG 알곤도 정밀도 있게 그 용접이 되는 용접기도 개발해서 갖고 나왔고 앞으로 그게 이 시장의 획기적인 그 제품으로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시험하고 있는 기계는 터키 제품인데 미그 펄스 용접기라고 스프레이 용접, 펄스 용접 겸해서는 용접인데 용접 특성이 아주 정확하고 정밀있고 매끄러우게 잘 나옵니다. 스파트도 하나도 안 달라붙고 불통도 하나도 안 튀기고 용접 특성이 아주 좋죠.